자, 단순 시제 한번 설명할게요. 단순 시제는 현재, 과거, 그 다음에 미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시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시제 같은 경우는 동사 원형에다가 s나 es를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앞에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s나 es를 붙여주고요. 현재의 상태를 설명하거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나 습관, 매일 야식을 먹습니다. 이런 거. 그다음에 날씨가 맑다. 이런 현재 상태. 그리고 일반적인 사실, 바닷물은 짜다. 이런 것들을 말할 때 현재 시제를 써줍니다. 예문을 보면은요. 우리는 참석합니다. 세미나를 매년 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나타내 줄때 현재 시제를 써주고요. 그다음에 현재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 줄때 세미나는 준다라는 거, 많은 유용한 정보를 해서 토익에서는 광고 같은 거 설명할 때는 현재 시제를 써줍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시제와 짝꿍이 되는 형용사나 부사가 있는데요. 현재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currently, now 이런 거요. 그리고 빈도를 나타내주는 부사, 항상.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그다음에 자주, 때때로 이런 것들. 빈도를 나타내주는 every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every 이런 것들, 그리고 일반적인 의미를 나타내주는 부사 usually 이런 부사들이 보이면은 현재 시제와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과거입니다. 과거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나타내줄 때 과거 시제를 써줍니다. 동사 원형에 ed나 d를 붙입니다. 물론 동사가 불규칙형인 경우에는 그 불규칙형 동사를 외워야 줘야 되겠죠. 앞서 우리 시제에 나타내줄 때 write의 과거형은 wrote 이런 거는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은 과거 시제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석했습니다. ED 과거형 세미나를, 그리고 요 표현이 지난주라고 하는 거니까 과거의 시점을 나타내 주는 거죠. 이럴 때는 과거 시제를 써줍니다. 그래서 과거 시제와 짝꿍인 표현이 뭐가 있냐면요. ago 전에, 그 다음에 last가 들어가 있는 거, 지난, 그 다음에 yesterday 요거요, 어제. 그 다음에 요거 recently 보이면은 과거입니다. 이거 recently는 현재나 미래랑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previously 전에, 그리고 in 다음에 과거 연도 앞에는 in을 써줍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문장 속에서 보이면은 과거 시제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부사들이 문장 속에 보이면은 현재 시제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단순 시제로서 미래가 남았는데요. 미래는 will에다가 동사 원형을 써줍니다. be go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 이것도 미래 표현이 되는데 일단 요거로 알아두세요. be will 다음에 동사 원형이 미래 표현이다라는 거. 보통 토익에서는 요거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일, 나는 창업할 거예요. 이러한 일에 대해서 나타내줄 때는 미래 시제를 써줍니다. 우리는 참석할 것입니다. will 다음에 동사 원형, 세미나에, 그리고 이런 표현들, next가 보이면은 미래 표현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니까요. 다음 주 금요일. 그다음에 같은 비슷한 의미로서는 be going to를 쓸 수가 있는데요. 토익에서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참석할 것입니다. 세미나에 다음 주 금요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사, 미래 시제와 어울리는 부사로서는요, next 이거 잘 나오고요.
다음에 shortly나 soon이 곧이라는 의미로서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tomorrow, 다음에 in the future 이런 게 미래 이런 건뭐 트위에서는 잘 연관지어서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잘 나오는 거는 요 next 하고요. tomorrow 이런 게잘 나옵니다. 그리고 in 미래 년도 예, 이것도 트위에서는 예, 이것도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주로 next, tomorrow 이런 거 물론 shortly나 soon 이런 것도 미래와 어울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해서요. 미래 시제 한번 단순 시제로서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세 개의 시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